버스데이 기프트, 포마이 스쿨, 우리 학교의 생일 선물, 또는 우리 학교를 위한 생일 선물, 이렇게 하면 되지. The mural idea, 벽화 의견, 이렇게 있습니다. Let's celebrate, 축하합시다. Let's 다음엔 동사 원형이 나오지. Why don't you join the open house for our school's 50th birthday? Why don't you, 너 혼자 뭐뭐 하는 게 어때죠? 동사 원형 나와야 되고, 자, 우리 학교의 50번째 생일 기념 공개 행사에 참여해 보는 게 어때? We need great ideas from you. 자, 우리는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의견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Please come and talk to Ms. Han. 미즈 한에게 와서 이야기해 줘. 이렇게 하는 거지. 미즈 한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동격이죠. The director of the open house. 그 공개 행사의 총괄 책임자인 미즈 한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학교가 지금 학생들에게 공지한 거지. Wow, it's the school's 50th birthday. 학교의 벌써 50번째 생일이다. 이건 비인칭 거지, 비인칭. 해석하면 안 돼. What can we do to celebrate it? 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부목적이죠. 원망하기 위해서니까. 이 시가를 키우는 건 학교의 더 스쿨스 50th birthday라고 해야 돼. 자, where, why don't you make a mural? Why don't you, 우리 이때는 원망하는 게 어때죠? 약간 뭐가 나왔고. 벽화를 그려보는 게 어때? 근데 메이커 뮤럴이라고 하지, 뭐 페인터 뮤럴이라고 하지 않아? 드로우 뮤럴이라고도 하지 않고. 뮤럴? 벽화라고? What's that? 그게 뭔데? It's a wall painting. 그것은 벽에 그리는 그림이야. We can draw a big picture in the student hall. 우리는 이건 학생회관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학생회관에 커다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That sounds great. 멋진 생각이다. What should we draw? 우리는 뭘 그려야 할까? 그랬어. What about our school band? 우리 학교 밴드는 어떨까? What about 또는 how about 똑같죠? 자, it's very famous in our town.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매우 인기 있어. 또는 유명해. 그랬어.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The band has been around for 50 years too. 자, 그 밴드는 또한 50년간 존재해 왔잖아. 그런 거지. 자, 이거 왜 현재 완료로 쓰는지 알겠니? 일단 포하고 어울렸으니까 현재 완료의 계속용법이 나와야지. 자, 보세요. 50년 전 과거에도 스쿨 밴드가 있었지. 그리고 현재도 스쿨 밴드가 있지. 50년 동안 있어 온 거지. 존재해 온 거잖아. 그래서 has been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Making the mural, 벽화 제작하기. 동명사로 썼네. Ms. Han loved the idea of making a mural. 자, Ms. Han은 그 아이디어, 바로 그 아이디어가 뭐야? 벽화를 그리는 그 의견을 좋아했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오브 전치사가 나왔으니까는 동사 원형이 나와서는 안 되고 동명사가 나왔죠. Yuna and her friends worked on the mural for the next 3 weeks. Yuna하고 그녀의 친구들은 그 벽화에 전념했다. Work on은 전념하다 이런 뜻이야. 다음 3주 동안 이런 뜻이죠. On the first day, 첫 번째 날에 the students decided to draw the school band marching in a festival. 학생들은 결정했다. 자, 그리기로 결정한 거죠. decide 하면 투부정사 나와. 자, 그 학교 밴드를 그리기로 결정했다. 어떤 학교 밴드야? 학교, 그 축제에 행진한 학교 밴드를 그리기로 결정했다. 우리 저번 다운하고 연관돼서 보면은, 자, 스쿨 밴드가, 내가 여기다 그냥 말칭을 쓸게. 따로 쓸게. 얘가 지금 뭐 해주고 있어? 꾸며주고 있지. 현재 분사로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그죠? 학교 밴드는 행진한다.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쓴 거지. 과거 분사를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명사하고 분사 사이에 뭐가 생각돼 있다? 그렇지, 주격 플러스 비동사. 자, 주격은 뭐? 위치니까, 저기 학교 밴드니까 사물이지? 위치나 대. 그다음에 그렇지, 워치, 존재시, 단수니까. 듀어링 더 세컨드 위크, 두 번째 주 동안에, 이것도 동안이죠. 일단 풀을 쓰지 않고 듀어링을 쓰고 있어. They drew sketches on the wall and the art teacher came to help the students. 자, 그들은 draw sketch는 그냥 스케치를 하다야. 벽에다 스케치를 했다. 그리고 벽 위니까 오늘 써야 되겠죠. 미술 선생님이 오셨다.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해서를 해석되니까 부사적용법 중 목적이 되는 거죠. During the third week, 이때도 동안을 듀얼링 쓰고 있네. 세 번째 주 동안에 The student painted the mural together. 자, 학생들은 벽 색칠하다지? 벽화를 함께 색칠했다. 자, one day, 어느 날, Matt got painted all over himself and left his handprint on the wall. 자, Matt가 이거는 페인트를 덮어 쓰다. 이렇게 되겠죠? 온몸에 페인트를 덮어 썼다. 그리고 그의 손자국을 벽에다 남겼다. 그랬지. 자, 매트가 혼자 뒤집어 쓴 거니까, 자기 자신에게 뒤집어 쓴 거니까, 재기대명사가 나와야 되지. They looked good. 그것들은 좋아 보였다. They가 이렇게 된 거. Handprints야. 이렇게. 자, look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where이 나오면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everyone decided to add their handprints to. 모든 사람이 결정했다. 그들의 손자국을 또한 더하기로 결정했다. 투부정사 목적어 나와야 돼. Everyone enjoyed painting the wall. 모든 사람은 자 벽화 그리는 것을 또는 벽에 색칠하는 것을 즐겼다. Enjoyed 하면 동명사 목적어 나오죠. A day before the open house, 공개 행사 하루 전에 the student finished making the mural. 자, 학생들은 끝마쳤다. 벽화 그리는 것을 끝마쳤다. 그래서 finish 다음에도 동명사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The open house, 이제 공개 행사 당일이죠. On the day of the open house, 공개 행사, 그 공개 행사 날에, 하루의 개념이니까 좀 써야지. All the students and visitors came to the student hall. 모든 학생들과 방문객들이, 이때는 전치사 수네. 학생 회관으로 왔다. 그러면 자, when people saw the mural. 자, 사람들이 그 벽화를 봤을 때, they cheered loudly. 그들은 크게 환호했다. 일단, they는 사람들이고, 자, 크게 환호하다, 크게 환호하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자리죠, 부사 자리. One lady said, 한 여성이 말했다. The band in the mural looks so real. 벽화 속에 있는 밴드는 굉장히 진짜 같이 보인다. 이건 인용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제를 썼잖아. 나머지는 싹다 과거 시제인데. 그 다음에 이때도 look 다음에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지. really로 나오면 되는데 안 되지. 부사가 나오면 안 돼. Yuna and her friends were very glad to hear them. Yuna와 그녀의 친구들은 매우 기뻤다. glad 나왔네, glad. 감정의 형용사지. 그것을 들으니, 그 소리를 들으니 굉장히 기뻤다. 해서 부사적인 것 중. 감정의 원인인 거죠. 뭐뭐 해서, 뭐뭐 하는. 자, 대시 가리키는 건 앞 문장 전체죠.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the school band showed up and started to play. 자, 학교 밴드가 show up, 짠! 하고 등장하다 나타나대요. 업까지 붙여주는 등장하고, 등장했다. 그리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start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가능하죠. 플레잉도 가능해.
It was a really nice birthday party for everyone. 그것은 정말로 좋은 생일 파티였다. 모든 사람을 위한. 또는 모든 사람에게.